이제 다시 대결로 들어갑니다. 사실상 결승전입니다. 한기단 쪽에서는 김선경, 조혜련. 저희 최고의 에이스죠. 그렇습니다. 탑세븐에서는 나상도, 박성훈. 박성훈 아직 안 했어요. 네. 박성훈 센데. 그렇습니다. 수빈 씨가 이겼을 때는 먼저 호명하시면 우리가 대진을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놀라운 거는 저도 지금 소스라치게 놀란 게 예. 지금 인이어를 착용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러네요. 저기 인이어였어요? 최고의 가수들만 착용할 수 있는 인이어를 네네. 개인 거라고 합니다. 제 겁니다. 개인 거예요. 빌린 게 아니고? 아니에요. 이거는 귀가 안 말... 귀구녕이 안 맞아요. 귀구녕. 이게 딱딱 맞춰서 만든 거거든요. 귀구녕에 맞춰서. 네, 커스텀. 커스텀 인이어. 커스텀을. 귀에 맞춰서 라이브를 위해 만들어 오신 조혜련 출격합니다. 야, 조혜련. 조혜련 씨가 먼저 나옵니다. 아, 나에게도 인이어가 있다. 나도 라이브에 강하다. 지금 탑세븐 중에 제일 나이 많은 형인 나상도고요. 제일 어린 친구가 박성원이거든요. 누구랑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나이 많은 거 좋아합니다. 나상도 나오세요. 대전올려. 대전올려. 자, 조혜련 씨를 상대해서 응원 준비해 주시고 응원 준비해 주시고. 네. 참고로 네. 조혜련 씨가 이 대결에서 이기면 다음 승부와 관계없이 승부가 끝납니다. 다음 무대는 그냥 축하 무대. 축하 무대고 네. 네. 나상도 씨가 이기면 끝에 대결 한 번 더 갑니다. 결승전으로. 여러분 놀래지만 선곡 미쳤어요. 나는 이제 계속 봤다는 게 이게 맞아? 조혜련 씨 선곡? 아 진짜? 그게 이게 맞아요? 누구의 어떤 노래? 조혜련 씨 선곡 김현자님의 김현자 수은등입니다. 수은등이요? 수은등. 수은등. 수은등이요? 야 수은등 진짜 어려운 노래인데. 자 그럼 나상도는 네.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 저는 지금 성훈이한테 마지막 승리의 열쇠를 주기 위해서 그렇죠. 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바라보라고 네네. 날바 기순 준비했습니다. 날바 기순. 대성의 날바 기순. 네. 대성의 노래죠. 날바 날바 기순. 좋습니다. 나상도부터 시작합니다. 오케이. 날바 기순 날바 날바 기순 날바 날바 지금 당장 날바요 날바 날바 기순 날바 날바 기순 날바 날바 날바요 여보 당신 얘기 뭐라 불러드릴까 내님은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밥은 먹을까 잠은 잘 잘까 하루 왼종일 우리 공주님 생각뿐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사랑을 속닥속닥속닥 자기야 날 봐 어딜 봐 날 봐 내 정열을 그대의 게다 바치니 날바 날바 기순 날바 날바 기순 날바 날바 지금 당장 날 봐요 날바 날바 기순 날바 날바 기순 날바 날바 날 봐요 그대도 나를 떠올리고 있을까 하늘 같은 서방님 기다렸을까 이런저런 행복한 고민 속에 하루가 또 흐르지요 눈물이 주르르르르르 콧물이 우르르르르르 배가 또 살랑살랑 감질감질 설레이는 그대만의 향기요 hey! 날바 날바 기순 날바 날바 기순 날바 날바 지금 당장 날 봐요 날바 날바 기순 날바 날바 기순 날바 날바 날 봐요 너무 예뻐 정말 귀여워 요소 섹시 앙 게임으로 주고 싶어 한평생 다가도록 당신과 살고 싶어 내 청춘을 oh baby 날 봐 잘 봐 1574 날바 날바 기순 날바 날바 기순 날바 날바 지금 당장 날바요 날바 날바 기순 날바 날바 기순 날바 날바 날바요
또 점수 확인합니다. 나상도 몇 점으로 나올까요? 점수는? 점수는? 어떻게 된 거야? 야, 보람에 널 보람에 야, 92점 오늘 최저점. 자, 지금 나상도가 92점이어가지고 웬만하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음악 주세요. 93점 이상 나오면 승부가 끝납니다. 조현자 됐어. 나오면 승부가 끝납니다. 조현자 됐어. 93. 93. 조현이 이겼습니다. 와, 소름. 아니 왜 조현자? 조현자. 네네. 조현자.